중매 결혼하신 분도 있고 중매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연애할 때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까? 혹은 책에서 배운 대로 아니면 소위 연애 고수들한테 조언을 받아가면서 연애들을 합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내가 가벼운 사람 아니다 하는 거 나타내 보이려고 없는 스케줄도 만들어가지고 오늘 바빠서 못 만나 튕겨보신 적도 있으시지요? 없으신가요? 나를 가볍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게 잡고 어깨에 힘 넣고 걸어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을 지켜 세워준다고 남들 다 할 줄 아는 평행주차인데 그 주차 해놨다고 옆에서 손가락을 지켜 세우면서 대박 대박 그래가면서 세워주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렇게 가식적으로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표현하던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시무룩해집니다. 그럼 뭔가 대단한 걸 해준 것 같은데 반응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식어가기 시작하고 투닥투닥하기 시작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버드 사랑의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마리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은 사랑의 순수함을 훼손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버림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연애 방식이다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두 마디 말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가지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7절과 그 중간 사이에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끌어서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건너뛰고 7절로 우리가 함께 눈을 돌려서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에 관한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지난주에 나온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는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7절에 나오는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고 감싸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잘못은 알지만 끝까지 조용하게 기다려주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범죄했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덮어주는 공범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해서 내게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되돌려 놓을 힘이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 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된 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하고 나머지 12사도하고는 차이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12사도는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마치 김구와 이승만을 역사 속에서 비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바깥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고 하나는 안에서 하던 사람이죠. 사도들의 세계 속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본토박이 유대인들 사이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열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환상이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일반화될 수 없지요.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폄하하고 내가 정말 예수 만났느냐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걸고 넘어지는 사도성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문제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우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면 내가 그 돈을 잘 관리하면 상관이 없는데 돈에 내가 노예가 되어버리면 다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철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수업료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못한 방식은 재력가에게 붙어서 그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재력가에게 붙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자녀를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내 마음대로 나의 사고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재력가가 원하는 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군목이 장기 목회를 잘 못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군이라고 하는 특성 속에서 일반 목회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설교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가르친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싫어서 하는 방법이 구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걸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철학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후원받을 곳도 없어서 구걸할 만한 얼굴도 안 돼서 자기 스스로 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구걸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더 밑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등한 방법 중에서도 텐트 만드는 일입니다. 여름이 시작되었으니까 마트에서 뭐 여름 캠핑 용품 팔고 하는데 뭐 큰 사업이지요. 근데 2000년 전에 텐트 만드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일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백정처럼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져다가 텐트를 만들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그래서 목수, 무두장이 가죽을 펴는 직업입니다. 텐트 만드는 일,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 백정과 같이 하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원도 받지 못하고 가르쳐서 수업료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텐트를 만져서 짐승 가죽을 만져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9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약 10%만이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인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 소수 중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 가진 사람은 더 소수예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하생입니다. 당대에 철학계에, 세계 철학계에 쌍두마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한쪽 말의 수제자입니다. 철학사에도 길이 남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려고 치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폄하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참아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이 세워진 그 교회, 아직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변호하고 방어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 사도성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그 교회, 뭐가 예쁘다고 계속 안아줘야 됩니까? 교회가 거기만 있습니까? 예전에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돌아보기도 힘든데 이깟 교회 하나쯤 뒤로 밀어놓아도 괜찮을 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것. 억울하지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것. 불의하게 자신을 공박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줍니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해서 손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것, 내가 항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당한 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은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만 500회가량 쓰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경이고 키워드이고 열쇠입니다. 믿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빼어버리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타자를 향해서 항상 그 사람에서 좋은 것이 나올 줄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레도라는 말을 쓰는데, 크레도는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합성시켜 놓은 것이 크레도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냐? 내 심장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 심장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왜 심장을 내어줍니까? 이 믿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모리아산 위에 있던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노년에 달랑 아들 하나 주워놓고 10여 년 키우게 하다가 그 아들 가죽 떠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바치라니, 근노지방에 다른 신들하고 다를 게 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 신을 나의 신으로 계속 섬겨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모리아산까지 걸어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렸을까요? 그럼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 참 많아집니다. 근데 성경대로 단호하게 끊으십시다.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로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상황, 좀 일찍 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늦둥이가 좋기는 한데요, 늦둥이 나서 키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젊을 때 20대에 30대에 아이를 낳아서 내가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 아이를 출가시키고 그 아이의 순두도 좀 보아주고 힘이 있을 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은퇴 다 한 다음에 아이를 학교 보내야 되고 출가시킬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도 아니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었으니 그 아들을 언제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냅니까? 좀 일찍 주시지. 그렇게 주워놓고 10여 년 키우다가 뺏어갈 건 또 뭡니까? 그리고 그 아들 뺏어갈 때 고운 방법도 아니고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비의 손으로 찌르랍니다. 그럼 어떤 상황 하나도 아브라함에게는 탐탁지 못한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그 심장이 어때요? 차라리 그 칼을 그대로 내 심장에다 꽂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그게 아비의 마음일 겁니다. 그때에 그 타들어가는 심장, 찢어질 것 같은 그 심장을 그대로 빼내서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고 내어놓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부부가, 부모 자녀가 자기 심장을 내어주고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연인의 사랑은 할 수 있고 형제의 사랑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거나 부부가, 성도가 하나님의 신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심장에서 창으로 찌를지라도 그 심장 속에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랑,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러고 사는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나올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서 가장 좋은 것이 내게로 올 줄로 알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가슴, 그래서 지금은 내 심장이 타는 것 같고 끄집어내서 버려버리고 싶을 만큼 아프지만 내가 이걸 당신한테 줄게. 내 심장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고쳐서 내게 다시 넣어줄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얻을 수 없지만 언젠가 진실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그날이 있을 거야 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단념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은 소망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겨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기술이 얼마나 빨리빨리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숙소했을 때 2년 만에 저희 어머니가 서울 올라오셨다가 당황해서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지하철에 영무원이 다 없어졌습니다. 노인표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디서 받아야 될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서울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기계 쓰는 법이 대충 눈에 보여서 표를 끊긴 했는데 기술이 10년이 아니고 1년, 2년 사이에 달라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춰지면 휴대폰 새로 나오는데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스마트폰을 단추 누르듯이 쓰다가 휴대폰 안 된다고 가게로 들고 오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따라가기는 힘들고 잘 모르겠고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겉모습은 운동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육도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참 근육질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탄탄해 보여서 살짝 농담 한마디 했더니 아이야 하고 상처받았대요. 섭섭하대요. 시험에 들었대요. 안 보입니다. 어른만 그러는지 아세요? 하도 상처가 많이 나니까 뭔가 붙여야 되잖아요. 약국 가보십시오. 밴드가 왜 그렇게 사기 쉽고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유치원 가보십시오. 이만큼 다쳤는데 거기다 밴드 붙이고 나 아야 했어요. 아야 했어요. 이거 호해 주세요. 겉은 참 번지르한데 유약해진 사람들 말입니다. 밴드 붙여놓고 자기 아프다는 것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못내 서운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상한 갈대들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럼 그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대를 죽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또 꺾어버리면 돼요. 그냥 죽습니다.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않으신답니다. 기다려주신대요.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꺼져가는 심지 그냥 내버려 두면 기름 속으로 퐁당 빠져서 불 나지도 않습니다. 불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셨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만났으면 돈 많이 벌고 빌딩 몇 채 짓고 승승장구하다가 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반역사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갔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마태, 레위라고 일컬어진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뭐 하다가 죽어갔습니까? 뭐 하다가 제자의 사역 감당했습니까? 레위가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안 써있어요. 뭐 했는지. 더 재미있는 건 이 사람 전직 세리입니다. 세무서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재정관리 누가 했습니까? 가리오 사람 유다, 가룟유다가 했습니다. 자기 달란트는 돈 세는 거예요. 돈 관리하는 건데 그거 가룟유다가 했습니다. 이 사람 뭐 했어요? 그냥 그렇게 어정뛴 사람 제자 그룹에 5천 명이 따라다니는데 그중에 12제자거든요. 굳이 거기다 껴놓을 필요 뭐 있습니까?
베드로같이 괄괄한 사람 하나 더 있으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용한 그 사람 빼버리고 전도사라는 빌립 같은 사람 하나 더 넣으면 예수님 열두 제자가 더 탄탄할 것 같지요. 근데 예수님 레위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를 내치지 않았어요. 너 세무서 출신이면서 돈 관리도 못하냐?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기다려 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묘사를 하는데 안식일날 온 사람들이 회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날 저 사람이 일한다고 공박하고 나무라고 핀잔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예수에게 좋지 않은 소리 다 하는데 예수님이 일하세요.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면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합니다. 마태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퀴리오스는, 나의 황제는 로마의 저 네로가 아니고 나의 황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3년 동안 그가 예수를 지켜보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황제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 퀴리오스입니다. 그것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사람 직분자로 기껏 세워놨더니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구석에 앉아있지만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 언젠가 내 영광 드러낼 사람이겠지, 그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복음서 기자가 되어서 예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에게 책으로 읽을 수 있도록 써내려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기다림 가운데 그 안에는 진실한 사랑이 올라올 것을 알고 바라보아주는 것.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소망 가운데 그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 바라보면 복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태 바라보면 복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소망 중에 바라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자녀들,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바라보면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함이 있어 보이지만 어떤 마음으로요? 소망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바라보아주는 것. 그 사랑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예화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농부의 예화, 경주자의 예화, 군사의 예화. 근데 그 예화들 가운데 중심 단어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서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면서 백병전이 벌어졌는데 적들이 인해 전술을 펼치고 내 고지로 뛰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생명 걸고 이 고지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견디어서 있는 것, 그것이 여기 견디다라고 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사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 사방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지키기 위해서, 이 고지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을 선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넣어놨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간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감옥 밖으로 내쫓아버렸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땅 다 점령당하겠다.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을 파견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워져야 되겠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생겨나고 어찌합니까? 그래서 바울을 베뢰아로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방금 그렇게 달려서 급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이 새신자예요. 이 새신자는 양육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잘 먹여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바울이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거기를 지켜야 돼요. 누가 거기서 새가족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새가족 양육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소망홀에다가 에어컨 틀어놓고 간식 갖다 놓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만 나오면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 남았습니다. 바울은 베라로 피신하고 거기서 새롭게 말씀을 전하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 세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육이 다 끝난 다음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런 말씀도 전하고 저런 말씀도 전했는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일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흔들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예요. 여러분, 그 서신서가 없으면 현대신학 속의 종말론을 어떻게 기술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신학 속의 종말론의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서에서, 베드로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요, 그 땅을 생명 걸고 지켰던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정말 성도들의 궁금증이 무엇인지를 바울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했기에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은 생명의 출산을 가져옵니다. 견디지 못하면 죽습니다. 견뎌내면 생명이 나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응애 소리와 함께 큰 소리 하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지요? 나의 어머니가 그 지독한 산고를 견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어머니가 그것을 견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응애하고 소리 지르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못하겠다고, 아이 낳는 거 포기하겠다고, 너 뱃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어머니가 견디는 것을 포기해 보십시오. 둘 다 죽습니다. 견뎌내는 것은 엄마와 아기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견디고 나면 거기에 생명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다려주는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나를 공박하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며 서 있는 것, 견디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다 하고 나니까 하는 사람도 숨이 차고요, 듣는 여러분도 반응이 없어요. 왜요? 못하겠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될 만한 걸 갖다 놓고 그렇게 사랑해보십사라고 해야 사랑하지요. 뭘 얼마나 참아주고 얼마나 믿어주고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견뎌야 돼요. 거기에 생명까지 걸라니요. 애 낳아본 여자분들은 더 힘드실 거예요. 애 안 낳아본 저도 묵상하다가 참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해냅니까? 그 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뭐라고요? 은사예요. 사랑은 선물이에요. 사랑은 기프트예요. 원래 내게 있던 게 아니에요. 설교 잘 듣는다고, 잘 결단한다고 오늘 마음먹고 사랑해야지 하고 집에 가보십시오. 은혜 받고 돌아가면 집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은혜 까먹을 일들을 준비 딱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집에 가보십시오. 다 치워놓고 온 집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폭탄 맞아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으악 소리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아주고 어떻게 견뎌냅니까? 답이 뭐라고요? 사랑은 은사예요. 내가 훈련되고 내가 준비되고 내가 연단되어지고 내가 나이를 좀 먹어서 경륜 좀 쌓여서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랑은 형제간의 사랑이고 연인간의 사랑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은 못해요. 왜요?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가능한 선물,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혀를 꼰다고 방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방언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언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능연설을 갖는 것처럼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하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랑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바라보기는커녕 견디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방언도 구하고 예언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는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참아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믿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심장 속에 고였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선물 주세요. 그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당신만을 바라보아주고 끝까지 당신을 향해서 견디어준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상대방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보아주고 끝까지 견뎌주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